아 이렇게 소소하게 찍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새 앨범 모던 첼로에 함께 해주시게 된 이진아 씨를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진아 씨. 네. 모던 첼로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는지. 일단 먼저 진호님께서 같이 하자고 말씀해주셨어요. 아 끝인가요? 네. 같이 하자고 이제 또 제안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런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돈가스 사주시면서 아, 맞아요. 이제 부탁드려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써봐야지 하고서 그런 거니까 저희 네. 진아 씨 작업실 근처에 돈가스도 먹었고 너무 많이 먹었어. 엄청 맛있는 뭐였지? 타코? 타코집도 타코도 먹고 보이차도 마시러 갔고 맞아 맞아 보이차도 마시고 많이 먹었네요. 많이 먹었네요. 제가 네. 진아 씨한테 우리 작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 타코 타코를 굉장히 타코를 먹었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다 먹는 거 말고 또 먹는 거 말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원래 썼던 곡이 있었는데 맞다 그 곡 말고 이제 다른 곡으로 바꾼 것도 기억이 나고 되게 긴박해서 바꿨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근데 사실 첫 번째로 고르신 곡보다 이 지금 한 게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 처음에 저한테 사실은 이전에 골랐던 곡 말고 송펄 진호 해가지고 저를 생각하면서 작곡했다고 먼저 보내주셨던 곡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송풀 진호라는 가제로 되어 있는 노래가 선택이 돼서 실제로 액자라는 노래로 나오게 됐죠. 맞아요. 액자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액자. 네. 일단 액자. 일단은 그 노래 자체가 약간 그리움에 대한 컨셉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진호님이랑 앨범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리움, 추억 이런 것들이 저한테 떠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음악 만들다가 노래 벌스나 그 멜로디 라인들이 보니까 되게 액자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되게 저는 처음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나? 처음에 보내주셨을 때 약간 성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요. 약간 뭔가 유럽 교회에서 들릴 법한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아 씨한테 이 곡으로 합시다 라고 마지막에 바꿔서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네 맘에 드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8월 6일 날 또 공연 함께 해주시잖아요. 아, 네네 콘서트 그래서 네. 그때는 어떤 무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나요? 그때는 이제 액자도 하고 액자 노래와 네. 또 유유만님과 다이아나 크루님이 함께 하신 노래도 커버가 네, 하게 되니까 되게 기대해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아씨가 여름에 하고 싶은 또 먹고 싶은 어떤 여름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 알려주세요. 여름의 바람이요? 네. 여름에 저는 한번 좀 멀리 떠나보고 싶어요. 멀리 어딘가 미국? 미국도 너무 가고 싶은데 여름엔 못 갈 것 같아요. 그 제가 봤어요. 작업실에서. 아, 미국 여행이라서. 미국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일단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곳을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최대한 멀리. 네, 한국에서 최대한 멀리 뭔가 안 가본 데로 좀 여행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아 씨 공연, 단독 공연 하셨을 때 가서 봤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석에서 만날 때도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지만 공연장에서 봤을 때 진아 씨의 카리스마도 있고 특별함이 정말 음악으로 돋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음반으로 또 콘서트장에서 진아 씨가 계속 보여드릴 음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호님 음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아, 안녕. 안녕.